네, 안녕하십니까. 시저스타크TV 유근선입니다. 오늘은 남학생 남자 커트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의 포인트는 요 라인 한 두 달 정도 커트했는데 요 자란 머리만 쉽고 간단하게 9mm, 6mm 요 정도 캔만 씌워서 아주 손쉽게 커트할 수 있는 걸 준비했거든요.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십시오. 앞머리 먼저 자르고 사이드 자르고 요 뒤에 백부분 자르고 끝날 것입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것은 커트를 하시는 분의 내용이 아니라 집에서 아들 머리 좀 봉쇄할 수 있고 또 요 내용을 가지고 주변 분들 몸 불편하신 분들을 쉽게 바리깡으로 가서 좀 이동하지 못하시는 분들 쉽게 봉사하라고 내용을 한 거니까 보시고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하는 순서를 그대로만 따라 하십시오. 저도 되도록이면 따라 했을 때 정말 이게 봉사 커트가 될 수 있을까, 또 집에서 커트를 좀 해줬을 때 정말 전혀 커트와 관계 없으신 일반 분들이 했을 때 정말 될 수 있을까, 네, 이걸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순서 있게 커트하는 그 순서대로만 한번 해보십시오.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머리는 이렇게 빗질을 정갈하게 해줘야 됩니다. 항상 귀 뒤 기점으로 해서 귀 뒤로는 뒤로, 앞으로 이렇게 빗질해 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귀 뒤가 기준이에요. 이렇게. 자, 앞머리 한번 봐주십시오. 앞머리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빗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앞머리를 항상 먼저 커트를 딱 제압을 해놔야 모든 머리의 밸런스의 형태를 제압을 합니다. 앞머리를 좀 잘라야 되겠다라고 하면 두 번째, 앞머리 먼저 자릅니다. 앞머리가 좀 너무 자랐죠? 네, 앞머리를 한 몇 센치? 2cm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2cm. 잘 보세요. 자, 정갈하게 잘 이렇게 났어요. 잘 보세요. 자, 고개를 들어주시고, 앞머리 2cm면 이 정도 됩니다. 가운데 머리를 먼저 푹 잘라줍니다. 2cm 정도. 톡! 요 기준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이드가 딱 되는 거, 요 가이드 라인 부분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이드 기준이 됩니다. 얘가 기준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빗을 이렇게 곱게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하면 머리가 더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요 가운데 요 선을 가지고 빗 똑바로 놓고 그대로 잘라줍니다. 보세요. 머리가 이렇게 안 움직이죠. 빗에 이렇게 탁 이렇게 고랑이 딱 껴서, 예, 이렇게 그냥 자르면은 이게 도망가 버려요, 머리가. 그래서 이렇게 딱 끼워주고 딱 끝까지 딱. 보세요. 와, 그죠? 자, 긴장하지 마시고 여기도 그냥 그대로 쭉 끌고 내려와서 딱 멈춰주고 여기에 맞춰서 그대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그리고 빗을 딱 껴줍니다. 보셨죠? 머리가 태어난 게 정말 잘 잘렸죠? 된 겁니다. 자, 이 두 번, 첫 번은 뭐예요? 빗질을 정갈하게 했다. 두 번째, 앞머리를 생각하고 내가 앞머리를, 아들 머리를 어느 정도 잘라줄 건지를 생각한 대로 잘라준다. 두 번째, 너무 쉽죠? 빗 그대로 두고.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숟가위로 바꾸십시오. 3번, 숟가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숯을 치는 그 용도 가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보면 숯이 적게 나가는 가위부터 많이 나가는 가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용 방법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저렴한 것부터 쓰십시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숟가위가 적게 나가는 가위다, 이렇게 숯을 쳤을 때 딱 치면 적게 나갑니다. 그럼 적게 나가는 거예요. 또 많이 나가는 숟가위는 많이 잘립니다. 그러면 적게 나가는 거는 여러 번 쳐서 숯을 가볍게 치는 거고요, 많이 나가는 거에는 한 번, 두 번만 쳐서 감을 잡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숱이 좀 나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머리 보십시오. 세 번째, 앞머리 일자로 잘랐으니까 이렇게 자르면 좀 딱딱하죠. 요 부분을 그대로 두시고 잘 보세요. 요 부분을 그대로 두시고 빗을 똑같이 이렇게 대고 요 딱딱한 부분을, 요 딱딱한 부분을 가운데서부터, 자, 숱가위입니다. 숱가위를, 숱이 많이 나가는 가위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했을 때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세로로 잡게 되면은 적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숱가위로 많이 나가는 걸로, 마치 숱가위를 한 세 가지 네 가지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사선으로 봅니다. 보세요. 딱 숱을 치워서 이렇게 빼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빗질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자, 이쪽이랑 비교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다시. 그래도 약간 무거워요. 이렇게 빗질을 해보면 여긴 약간 무겁고 여긴 약간 가벼워졌죠. 그래서 또 앞 감으로 또 봅니다. 조금 더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또 빼볼게요. 이렇게 빗질을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랑 항상 비교를 해보세요. 아, 여기 좀 무거워요. 다시 빗질 해줍니다. 그래도 조금 무거워요. 그러면 조금 쳐줍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죠? 여기 속머리가 살짝 빠지면서 질감이 부드러워졌죠? 요렇게 숱을 치는 겁니다. 일자로 딱 잘라주고 숱을 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잡고 보세요. 사선. 하나, 둘, 셋, 넷. 빗질해서 속머리 빼주고, 그래도 무겁죠? 하나, 둘, 셋, 넷. 다시 속머리 빼줍니다. 그리고 빗질해서 요 명암을 보십시오. 여기 무겁죠? 또 그대로 찍고 하나, 이렇게 빗질을 해서 봅니다. 무거운 부분, 약간 뭉툭한 부분은 살짝씩 이렇게 쳐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요 부분이 부드러워졌죠, 질감이. 사실 요렇게 됐으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살짝 움직여주면은 머리가 아주 부드럽고 토박스러운 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맞죠? 됐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이 숱가위 한 게 몇 번째? 사용 설명서를 보면 3번입니다. 세 번째 숱가위를 잡고 일자로 뚝 자른 부분을 촉촉촉촉 사선으로 쳐서 분위기를 봤다. 여러분, 이제 머리는 커튼 끝났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그냥 끝났습니다. 이 시점이 오죠? 네. 빗질하고 앞머리 잘랐으면 머리는 끝난 겁니다. 자, 이것을 왜 그러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앞머리 잘랐으면, 앞머리가 가장 중심축인데 앞머리 잘랐으면 머리 스타일은 다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요 앞머리 기준으로 요 토박스러운 요 라인을 이제 커트할 건데, 보세요. 오늘은 공식이 손가락 세 마디입니다. 손가락 세 개. 보세요. 딱 세 개. 손가락 세 개.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만큼 바리깡으로 여기를 9mm로 찍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 라인들도 다 9mm로 올리면, 9mm 올리고 6mm 하고 2mm로 톡톡톡 치면 끝납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빗질을 그대로 하고요. 손가락 세 마디를 할 건데, 손가락 세 마디 여기 딱 대십시오. 요 위치에 여기죠. 여기 요 위치에, 여기쯤 됐죠? 손가락 세 개 요 위치에 고개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색깔 세 마디에 딱 찍고 먼저 밑그림을 그린다. 겉에 머리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뒷머리, 귀 뒤에서 뒷머리로 넘어가죠. 요 부분도 손가락 3개 이렇게 연결해서 빗으로 톡 찍습니다. 이렇게 딱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또 밑그림을 겉머리만 잘라줍니다.
이게 순서를 보게 되면 4번이에요. 너무 쉽죠. 자, 이거 이렇게 미용실에서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시고 우리 미용하시는 우리 전문가님들, 후배님들, 또 선배님들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봉사라고 한 거니까 이쁘게 봐주십시오. 자, 요렇게 밑그림을 그립니다. 뒤로 와 보십시오. 뒤로 와 보시면 뒤에도 여기 머리가 나 있는 시점에 손가락 세 개 딱 대고 여기죠. 요쯤 딱 되면 여기 연결되죠. 딱. 자, 이렇게 밑그림을 그렸죠. 잘랐죠? 또 이쪽에 보십시오. 그대로 따라옵니다. 공식이 똑같으니까 손가락 세 개 딱 잡고 귀 뒤까지 그대로 갑니다. 됐죠? 분명히 보이시죠? 귀 뒤까지. 그 다음에 사이드 손가락 세 개 여기입니다. 연결됐죠? 요거랑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자, 여기 밑그림 그린 거 보십시오. 자, 잘 보이죠?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요게 순서가 몇 번? 4번이에요. 4번. 손가락 세 마디에서 딱 밑그림을 가위로 잘라줬다. 이제 바리깡 잡으십시오. 바리깡도 문의가 많이 와요. 저 바리깡 팔질 않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바리깡 잘 듭니다. 싸고 비싸고 잘 들어요. 바리깡에는 이런 캡이 있어요. 캡이 있는데 3mm, 4mm, 5mm, 6mm, 9mm, 12mm 이게 여기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9mm를 캡을 딱 설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바리깡을 사용하시는 어떠한 모든 바리깡 중에 가장 낮은 숫자는 0.8에서 뭐 1mm에서 2mm, 3mm, 4mm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낮은 미리수를 설정을 하십시오. 자, 저도 낮은 숫자를 설정했습니다. 0.8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9mm를 끼웁니다. 끼울게요. 끼웠습니다. 그러면 9mm, 0.8, 뭐 10mm 생각하면 되겠죠. 요걸로 첫 스타트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는 여기 요 경계선에 맞춰서 요 부분을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치면은 딱 스타일이 나옵니다. 너무 쉽죠? 요게 5번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요걸 치는 요령이 있죠. 기술. 요 기술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치는 거냐면 그냥 쭉 미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술을 알아야 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다 생각하세요. 딱 대고 살에 딱 댔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윙해서 이렇게 그대로 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기술은 뭐냐? 딱 됐어요. 윙, 잘 보세요. 윙, 손가락 세 마디는 데에서 살짝 들어주면서 딱. 윙, 들어주면서 딱. 요, 보세요. 윙, 들어주면서 딱. 이렇게 그라데이션. 들어주면서 딱. 여기를 앞에서 한번 봐주세요. 앞에서. 정면에서. 잘 보세요. 이게 살입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들어간다는 예상하에. 잘 보세요. 딱 됐어요. 틀어볼게요. 자, 윙! 손가락 세 마디쯤 왔다. 살짝 들어준다. 터치. 됐습니다. 이거 보시고 충분히 생각하셔서 자신감을 갖고 하십시오. 예, 이게 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경계선에 이렇게 빗을 꼽았잖아요. 전방송에는. 근데 더 쉬운 거를 해드릴게요. 빗이 없습니다. 사실 빗을 내려놓으세요. 밑그림을 그렸으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겁니다. 눌러 손으로 그냥 살모시 돼가지고 그대로 칩니다. 이게 더 쉽습니다. 오늘 요 방송이에요. 잘 보세요. 딱 대고 갑니다. 봐보세요. 살짝 들어준다. 이야, 여기도 손으로 딱 들어준다. 이야, 기가 막히죠? 자, 갑니다. 또
천천히. 아, 됐습니다. 천천히. 너무 쉬워요. 이거 해보시면은 너무 쉬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귀 뒤 넘어왔죠? 귀 뒤도 갑니다. 자, 됐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머리를 살짝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르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와, 이렇게 해서 손쉽게 몸 막 움직이시는 분들도 봉사도 하시고. 자, 손 보세요. 손 머리를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세요. 머리를 이렇게 누르세요. 눌러놓고 갑니다. 그라데이션.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자, 이 다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윙. 자, 반대쪽 보세요. 여기 경계선 있죠? 그냥 누르세요. 그냥 그대로 누르시고 그대로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너무 쉬워요. 이게 몇 번이에요? 이렇게 바리깡 치는 게 몇 번? 5번이죠. 순서 잘 따라오고 있죠? 딱 눌러주고 이렇게. 자, 사이드 왔습니다. 자, 여기 사이드 눌러주고 갑니다. 눌러주고 갑니다. 자신 있게 치세요. 이렇게 실패율이 없습니다. 그대로만 진짜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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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토박스러운 부분 있으면 딱 눌러주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터치. 이렇게 되면 뭐 어느 집에서도 도구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토박스럽죠?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터치. 살짝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도실러 주세요. 아, 도실러 준다는 말 괜찮네요. 도실러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 해야 돼요. 안 눌러주면 머리가 도망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도실러 주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도실러 주면 돼요. 이렇게. 야, 됐다. 이제 요번에 몇 미리로 바꾸냐면은 3mm로 바꾸십시오. 3mm. 3mm 캡을 끼우겠습니다. 네, 끼웠습니다. 자, 그리고 3mm로 손가락 여기 한 마디. 네, 손가락 하나. 하나에 요 라인을 톡톡톡 쳐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톡톡톡톡톡.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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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톡 입술로 톡톡톡톡톡톡 이러면 아주 너무 쉬워요. 여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만 톡톡톡톡 톡톡톡톡톡 손가락 하나만 톡톡 기술 톡톡톡톡 쭉 올려서 푹 파지면 안 되죠? 쭉 올려서 파지는 게 아니라 딱 놓고 1cm만 톡톡톡 톡. 제가 한번 대보고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서 톡 할 때 여기 정도만 이렇게 톡 요 이렇게 톡톡톡톡 아쉽다. 보세요. 톡톡톡톡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손목에 힘 빼고 톡톡톡톡톡톡 손목에 힘 빼고 손목에 어깨 힘 다 빼고 스냅으로 톡톡톡톡톡톡 손가락 요 정도 폭만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입술은 톡톡톡톡 자 따라하세요. 톡톡톡톡톡톡 안 따라하시는 분들 톡톡톡톡톡톡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자 톡톡톡 자 남았습니다. 톡톡톡톡 여기도 귀도 이렇게 딱 제끼고 톡톡톡 자 이렇게 끝까지 톡톡톡톡 톡톡톡톡 다 됐다. 다 됐습니다. 자 바리깡 중에서 이제 캡을 다 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리깡을 다 빼고 가장 낮은 숫자로 설정을 하십니다. 가장 낮은 숫자 설정한 다음에 요 라인을 못 따게 하면 끝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돈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바리깡이 갖고 있는 날로 정돈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이렇게 요 라인을 살짝 이렇게 따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돈만 해주세요.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자, 여기도 정돈만. 이렇게 튀어나온 것만. 이렇게. 이렇게만 따주십시오. 너무 쉽죠?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예요. 예. 자, 이렇게 정돈만 해줍니다. 너무 머리를 무리하게 라인을 막 딱 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머리 안 이뻐요. 이렇게 튀어나온 머리만 살짝 도실러주고 정돈한다, 다듬어준다 생각하세요. 여기 라인도 이렇게 봤을 때 튀어나온 머리만 이렇게만 이렇게만 이렇게 딱 찍으면 이렇게 딱 찍힙니다.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라인들. 요 라인들도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마표로 이렇게 가장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짝. 너무 올려치지 마세요. 이렇게 다 해놓고 확 올려치면 안 되겠죠? 이제 다 됐습니다. 자, 털어볼게요. 네. 자, 너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자, 순서를 보게 되면 이제 다 마쳤습니다. 요 라인들 보게 되면 이제 숟가위로 잡고 요 라인들 투박스럽죠? 요거 그대로 두시고 숟가위로 이 벽이 가벼워질 때까지 톡톡톡 친 다음에 마무리합니다. 해볼게요. 그대로 두시고 무거운 부분 이렇게. 너무 쉬워요. 그리고 빗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직도 약간 투박스럽죠? 또 그냥 또 쳐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빗질.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무거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볼게요. 여기 요 투박스럽죠? 자,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막 손으로 잡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 투박스럽죠? 여기 밑그림 그렸던 거. 그대로 놓으시고. 요거 없어질 때까지 계속 숱을 치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자근자근자근 이렇게 숱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죠? 예,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봉사할 때 우리 정말 쉽고 정말로 되도록이면 실패 없게끔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빗질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빗질해서 이렇게 해서 뭉친 부분 있으면 뭉친 부분을 또 이렇게 본 다음에 살짝씩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빗질을 또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싹 없어졌죠? 숟가위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이 나가는 거는 한두 번 치면 없어지고 적게 나가는 거는 여러 번 치면은 많이 잘리니까 여러 번 치면 돼요. 잘 보세요. 여기 투박스럽죠? 그냥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싹싹싹싹. 그리고 빗질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 무겁죠? 무거운 부분 쳐주세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아직도 무겁죠? 이렇게 빗질을 계속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겁잖아. 계속 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숟가위는 내가 가볍고 이 턱이 없어질 때까지 치는 거예요. 사용 방법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자, 털어볼게요. 자, 여러분 머리 잘 보세요. 머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뭐 머리를 더 이쁘게 보이고 스타일링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아들 머리를 이렇게 바리깡 하나만 가지고 앞머리 먼저 잘라주고 손가락 세 개 기준을 가지고 밑그림을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딱 잡은 다음에 그대로 9mm를 올려서 머리를 언더라인을 다 라인을 커트를 하고 그 다음에 3mm로 톡톡톡톡 이렇게 쳐주고 그럼 라인이 깔끔해졌죠. 그리고 0.8mm 가장 낮은 숫자로 못 따게 해주고 그리고 이 턱진 부분 그대로 놓고 숟가위로 없어질 때까지는 그냥 쳐주고
요게 끝입니다. 요게 끝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봐주세요. 뺑 둘러서 봐주세요. 네, 아주 좋아요. 됐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쉽게 이 봉사 커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이번 방학 때 아들 머리도 한번 해줘 보시고, 그리고 또 자신 있으면 주변 분들 커트를 해줘야 될 분들 있으면 찾아가셔서 한번 그 좋은 일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고 쉬운 거 준비해서 여러분 방송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